믿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의 복음은 이 온 세상에 이미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 이미 전 세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약 한 거의 2000년 전에 195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这句话如果是使徒保罗在1500多年前说的话语，那这个话语呢，更适合于我们现今。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只要你们在所信的道上恒心，根基稳固，坚定不移，不致被引动失去福音的盼望。这福音就是你们所听过的。 아, 그들은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들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他们对信心的这个福音，也就是福这个啊盼望的福音呢，都是听过的。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他们听了福音，也拥有了信心。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现今呢，就是告诉他们，在这个信心当中要坚定。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而且使徒保罗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这福音就是你们所听过的，也是传给普天下万人听的。我保罗也做了这福音的指示。 정말 놀라울 말씀이 아니에요? 这些话语不就是非常惊人的吗? 이때는 말이죠, 서기 한 60년도 정도의 때예요. 这个时候呢是公元60年左右。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30년 지났을 때예요. 这是耶稣复活升天之后大概30年之后。 근데 이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됐대요. 但是这福音呢传遍了天下。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而且很多人拥有了信心。 그 믿음 위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그 터 위에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지. 这里说呢，啊，让他们在信心的道上恒心，根基稳固，坚定不移。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에요. 如果这个是事实，那我们现今是更适合的。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全世界福音传遍了。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당했어요. 为了传讲这福音，许多人失去了生命。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 사업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没有苦难和牺牲，福音是无法传开的。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现今文明和科学是非常发达的，那么这些话语是更加适合的。 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大家要一定记住一点。 하나님은 사람들을 진리로 구원하십니다. 上帝是用真理拯救人。 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当然相信耶稣十字架的宝血也可以得救。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但不仅如此。 많은 진리를 주셨어요. 也给了我们很多真理。 그 진리로 우리가 성화될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我们因着这个真理圣化的时候才能得救。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십시다. 我们来看一下这些话语。 자,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여기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주所爱的弟兄们呐， 我们本该常为你们感谢上帝，因为他从起初拣选了你们，叫你们因信真道，又被圣灵感动，成为圣洁，能以得救。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这里说上帝呢拣选了我们。 어떻게 택했다 그랬어요? 怎么拣选？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르셔서 택하신 것이에요. 他用福音呼召了我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这里呢，拯救我们是因着被圣灵感动，因着信生真道。 아,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믿고 진리대로 변화함 받아야 합니다. 我们要正确的信真理，也要因着真理得到改变。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보십시다. 我们再看一下。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부터 보세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他便救了我们，并不是因我们自己所行的义，乃是照他的怜悯，借着重生的喜和圣灵的更新。 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我们重生之后呢，用圣灵的洗更新了我们。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죄를 씻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所以我们要因着圣灵真正要获得洗净的经历。 자, 그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然后需要什么呢？ 아, 여러분, 이 진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방식을 고치고 뜻을 고쳐야 돼요. 我们要因着主的话语改变我们的思考方式。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我们的品行要得以改变。 우리의 뜻이 굴복돼야 돼요. 我们的意思要改变。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要改变成上帝的旨意。 또 하나님을 성경 말씀 진리대로 믿고 이해해야 돼요. 也要按着圣经的真理相信这位上帝。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这样一来我们才能得救。 자, 그러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那么为了传讲真理呢，需要很多人的牺牲和献身以及劳苦。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但是很多人都信错了，信错就不能得救。 여러분, 오류를 믿고 있으면서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워요. 你信谬道得救是很难的。 아, 물론 오류를 믿을 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잘못 믿고 있을 때 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但是呢他们把谬道当作是真理，真正的在信的时候呢，上帝也是因此拯救他们，也是有可能。 진실되고 자기가 받은 빚대로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因为他们把自己所信的当作是真正的光，而忠诚的去信从，而且非常真诚的对待，所以呢，有可能得救。 그러나 진리가 아닌 오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어지는 것입니다. 但是不是真理，但是你却信这个谬道的话，那你得救的这个几率是很小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으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所以很多人虽然信耶稣，但是会灭亡。 또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진리를 받지 않고 오류를 고집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虽然知道是真理，但是呢，不接受，反而是接受谬道，那么也就是表明你自己心中的固执。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所以上帝在每个时代要做什么工? 각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주시는 특별한 진리를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하셔야 돼요. 每一个时代呢，上帝必须要把特别适合于当时代的真理传讲全世界。 그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所以上帝呢，在每一个时代要给他们传讲，使他们可以分辨、可以决定的一个证据，一个真理。 그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수고와 희생과 순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那么为了把这个真理赐给每一个时代呢，必须要由信的人他们的辛劳、牺牲和啊自己的献身。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 바쳐야 합니다. 所以我们为了真理甚至要牺牲生命。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세상에 주어져야 돼요. 所以这世上呢要有充分的证据表明出来。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충분한 증거입니다. 今天我要讲到的这个讲到题目叫充分的证据。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上帝在挪亚时代给人们120年的充分证据。 그래서 홍수가 쏟아질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었어요. 所以洪水降下的时候呢，没有人可找借口。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자가 없었어요. 没有人可说我不知道，我没听过。 우리도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我们在中国也要做这个工作。 그러면 어떤 단계로 일합니까? 那用什么阶段做工呢？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第一，你要献身。 전도인의 일을 해야 돼요. 要做传道工作。 그래서 우리가 출판 사업을 하고 인터넷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所以我们在做出版事业和网络布道。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我们边办班边去传讲真理。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那么会发生什么呢? 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국에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게 될 것이에요. 我们也不知不觉就会让福音传遍全中国，使很多人听到。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서 느짐이 성령을 받는 자들이 생길 것이에요. 在听到这些真理而领悟的人当中呢，会产生得到完语的人。 그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외칠 것이에요. 他们听到真理之后呢，会圣化而出去传讲，这些福音在短暂的期内。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다 듣게 될 것이에요. 那么全中国人都可以听到福音。 그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这靠着我们的力量是做不到。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通过圣灵才是可能。 그때 중국에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这时候呢，中国会有充分的证据表明。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这个呢，就是我们去做。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上帝在使用我们。 그때 아무도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这时候呢，没有人可以找借口。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大家要记住一点。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심판의 합당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심판의 합리적인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我们传讲福音和真理的时候呢，我们就会有可以审判人的啊适当的一个真理。 모든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所有人都听到了可以决定的证据。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든 나라에서 지금 행하고 계세요. 上帝在全世界做这个工。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但是人口最多的国家就是中国。 인도도 인구가 많아요. 印度人口也很多。 그러나 인도에는 영어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영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전해왔어요. 印度呢讲的是英语这个国家讲的语言，所以呢有很多懂得英语的人去传讲了福音。 그래서 우리 생애 무슨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所以我们呢并不去印度传福音。 왜냐면 영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因为会英语的人在那里已经做了很多的工。 그러나 중국은 달라요. 但是中国不一样。 중국은 정말 현대 기별을 진짜로 잘 이해하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많잖아요.
在中国呢没有那么几个啊真正传讲真理的机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所以上帝在使用我们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使用大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上帝拣选我们是为了让许多的人去充分的得到这些证据 미국에서 한 신사가 지금 시골길을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在美国有一个人他们啊他在路上行走的时候呢迷路了啊그래서 지금 어느 한 시골 농부 집에 앞에 서서 거기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然后他站在这个一个农夫农庄前面他问这个农夫 오, 농부 아저씨, 내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다수, 我有一个问题. 아, 여기가 어디입니까? 这里是哪里? 아, 지금 아, 이 지도에서 이 시골 마을이 어디쯤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在这个地图上，这个农村大概在什么位置呢? 그러니까. 아, 그 농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시골 마을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那你在这个农村待了多久呢? 난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습니다. 我一出生到现在都在这里居住. 그런데 당신은 이 지도에 이 마을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但是你却不知道这个地球上这个地图上你这个地方是位置哪里吗? 이 할아버지가 답하기를 네, 난 모릅니다. 这位爷爷就回答说我不知道. 그리고 이 젊은 신사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 놀렸어요. 然后这个年轻人他就笑他. 아니 여기 태어나서 일생 동안 여기 산 사람이 지도에 이 마을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你在这从出生到现在你都在这住着你还不知道你这个地方是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那这爷爷就回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아니요 당신이요. 迷路的人不是我，而是你. 그 할아버지 대답이 맞지 않습니까? 这位爷爷回答不是对吗? 누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现在谁迷路了?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신사예요. 不是爷爷，而是这个年轻人.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 그래. 世上呢有很多人都有知识.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有博士学位. 똑똑해요. 都聪明.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但他们迷路了. 갈 길을 몰라요. 不知去向. 그래서 물어요. 所以就问. 여러분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但是在真理当中的人. 진리 안에 기초를 든든히 쌓고 있는 사람들은. 在真理当中建立基础的人. 가는 길을 알아요. 知道自己当走的路和目的.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알아요. 知道怎样得救.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他们是正确认识上帝而没有迷失方向.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这世上很多人迷了路.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我们再看一下我们熟知的话语.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4절이에요. 帖撒罗尼迦后书 2장 8절부터 14절. 8节到14节. 네, 읽으세요. 帖撒罗尼迦后书2章8节到14节，那时这不法的人必显露出来，主耶稣要用口中的气灭绝他，用降临的荣光废掉他。这不法的人来，是照撒旦的运动，行各样的异能、神迹和一切虚假的启示，并且在那沉沦的人身上行各样出于不义的诡诈，因他们不领受爱真理的心，使他们得救。 故此，上帝就给他们一个生发错误的心，叫他们信从虚谎，使一切不信真理、到喜爱不义的人都被定罪。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 아무나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14节说到，上帝借我们所传的福音招你们。 사도 바울 不是随便的福音。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말이에요. 而是指使徒保罗所传讲的福音.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是耶稣所赐的福音. 그 천국 복음 말하는 것이에요. 是指天国的福音. 그 똑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你要听这个正确的福音才能得救.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기를 허용하셨다 그랬어요. 但是呢，这里说上帝允许魔鬼去诱惑他们. 가짜 복음. 是假的福音. 타협된 복음. 妥协的福音. 오류. 谬道. 마귀의 역사. 魔鬼的作为. 이런 것을 믿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의롭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上帝允许这样的事情发生呢，是为了让那些不爱真理、倒喜爱谬道的人显露出来。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잘 알죠? 大家知道提摩太前书3章15节的话语吧。 여기에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와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기초 터라 그랬어요. 上帝这里说呢, 家呢, 就是永生上帝的教会, 真理的柱石和根基.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또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启示录 14장 6节 7节. 这是都熟知的话语. 여러분 이것은 첫째 천사 기별이죠. 这是地位天使的信息. 여기 보면 첫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날아갑니까? 地位天使信息用什么飞在空中呢?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요. 他用永远的福音飞在空中.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使徒保罗说的我们所传的福音.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한 그 복음. 예수所说的这天国的福音.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설명한 그 복음. 耶利米和以赛亚说的那福音.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 말이에요. 说耶和华我们的义的这个福音.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呢让我们因信这福音得救. 그런데 이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这里说呢，第一位天使拿着这个福音呢，在空中飞，而且第七节说，应当敬畏上帝，将荣耀归给他，因他施行审判的时候已经到了。 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참된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파되도록 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上帝为什么让这个福音传遍全世界呢？在这末时代。 이 마지막 세대가 지금 심판 때 살고 있기 때문에. 因为这末时代，现今就是审判的时期。 가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막 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就是假的福音和其他的福音都泛滥的世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에요. 上帝最终审判之前呢，要给人们充分的证据.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这就是传讲永远的福音. 아, 그 이유가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这个理由就是因他施行审判的时候已经到了.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这是幕后的审判. 하늘에서 조사하는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在天上呢，长安审判在进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死人在受审判. 또 산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活人也会受到审判. 무엇을 통해서? 通过什么? 아, 기록책을 통해서. 通过记录册. 여러분 두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我们现今生活在非常可怕的时代.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所以呢，应当敬拜那创造天地海和众水泉源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믿은 자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로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일이 안식일. 上帝让那些在末时代真正信真理、真正爱真理的人，他们在表面上用什么来？ 表现他们是属上帝的呢，就是安息日的证据。 그래서 마지막 시대 안식일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관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테스트가 되는 것이에요. 所以呢，你在末时代有没有接受安息日，是否遵守与否呢，就决定了你受审判、得救或者灭亡。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传永远的福音.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돼요. 为了主牺牲劳苦. 우리 과거의 선조들, 많은 선조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계속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以前我们的祖先他们为了传播传扬这个信息呢他们献出了生命.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也要如此. 그래야 이 복음 사업이 끝나요.
这样福音事业才能结束. 여러분 복음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심판을 끝내는 것이에요. 福音事业的目的之一呢，一个是结束审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你们在做这个工作. 이 현대 기별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你们必须要理解这个现代真理信息.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노아가 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 홍수의 시기, 노아 전장 복음 120년. 그때 노아의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노아 전的是什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란 말이에요. 让人顺从上帝的话语. 방주를 짓는 일을 도와주고 그 안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帮助一起建造方舟，进入到其中. 그것이 노아가 그 시대에 전한 현대 기별이었어요. 这就是挪亚当时传讲的现代真理. 그러나 결국에 홍수가 내릴 때, 비가 올 때 노아의 식구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但是最终洪水降下的时候呢，挪亚一家八口才得救了. 그 참 이상하죠? 这很奇怪. 왜 여덟 명만 들어갔을까요? 为什么只有八个人? 아니 20억이 넘는 그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여덟 명만 들어갔어요? 当时人口超过了二十亿，但怎么只有八个人进去呢? 그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这是不是很奇怪?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大家要这么理解. 많은 사람이 노아의 말을 믿었어요. 很多人信了挪亚的话.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일에 이를 도와줬어요. 也帮助一起建造方舟.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었거나 잠들었어요. 但很多人呢死了或者是提前睡了.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들도록 허용하셨어요. 上帝允许他们睡去. 그 사람들은 만 명일지 5만 명일지 몰라요 우리가. 我们不知道他们有1万人还是5万人.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내리는 그 해에 무두셀라도 죽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降下的那一年, 마투살라也死了.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잠들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当时肯定有很多人凭着得救的信心死去了. 그러나 노아 시대에 실제 비가 올 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8명밖에 없었어요. 但是实际进方舟的人数呢只有8个人. 왜 그럴까요? 为什么? 만약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5만 명이라고 하십니다. 5만 명. 比如说呢,进入方舟的人有5万人. 그러면 좀 문제가 생겼겠죠? 那会不会出现问题呢?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动物是怎么进的? 새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鸟是怎么进的? 엄청나게 더 큰 방주를 지었어야 되겠죠? 那么就应当建造更大的方舟,不是吗? 그래서 8명은 들어가서 동물들을 들여와서 그들을 잘 그 홍수가 있는 동안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 위해서 여덟 명이 들어간 것이에요.这个八个人进到方舟呢，是为了让动物们在里面受到保护，使他们有这个责任，而使八个人进去了. 그러나 미리 잠든 사람들을 다 계산하면 노아 시대 구원받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어요. 但是呢，把这些提前睡去的人都计算在内，那挪亚时代得救的人肯定很多。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这个对我们意味着什么? 여러분, 이 많은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왔어요. 很多动物都进入方舟了，各种各类。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내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这个呢也可以象征在幕后上帝要从巴比伦当中呼召他所有的百姓出来. 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上帝正在做这个工. 진리의 방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进入真理的方舟.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大家就是按照主的命令去做. 마지막 시대 성도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末时代圣徒的信心是什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遵守上帝的诫命. 주님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에요. 顺从上帝的指示去做. 옛날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노아 시대和现今时代都是一样的. 하나님께서 노아 때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上帝在挪亚时代给了充分的证据.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도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上帝在以利亚时代也给了充分的证据.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以利亚使那个可怜的寡妇儿子复活了. 그것은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정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곳의 중심지였어요. 那个地方呢？这个寡妇居住的地方是崇拜太阳神的一个地方.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야到这样的地方使死人复活了. 그는 그들이 믿는 태양신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这是他们所崇拜的太阳神做不到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人们都吃惊. 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다음에 이방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다 소문이 퍼졌어요. 所以以色列全地和外邦全地呢，这上帝的这个消息呢，都已经传遍了. 그 소문을 가지고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모았어요. 以利亚以这个消息到了加密山上，招聚了所有的百姓. 거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他在那里呢，石火从天降下.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때문에, 교회 배도 때문에 온 지역에, 그 당시 온 지역에 비가 왔어요. 당시는 以色列的人全被盗了，所以全地都不降雨.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에요. 现今上帝的教会也是都堕落了，所以呢，世人都受到影响.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圣灵的这个作为非常的枯干.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없기 때문에. 教会里面没有圣灵的作为. 아, 그때에 엘리야가 비가 오게 했어요. 这时候，以利亚让雨降下了.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这个消息都传开了. 엘리야의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다 퍼졌어요. 以利亚的上帝就是真上帝. 그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这时候上帝给了充分的证据.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심판에서 심판당할 충분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所以上帝呢对所有的人都有审判的证据. 아무도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没有任何人可以找借口.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입니다. 这是上帝传福音的理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上帝毁灭索多玛俄摩拉城的时候给了充分的证据.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을 보냈어요. 索多玛俄摩拉毁灭的时候呢，上帝派遣了天使，给了最后的警告. 천사들까지도 그 광경을 보았어요. 天使们也看到了这个场景.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마지막 충분한 증거를 다 받았어요. 索多玛俄摩拉的这些人呢，都听到了这些证据而 그래서 得到了机会. 그들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他们再也不能找借口.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대화하셨어요. 上帝与亚伯拉罕个人的对话了.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上帝提前告诉他要毁灭索多玛俄摩拉.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这时亚伯拉罕问上帝. 하나님, 그 안에 의인들이 있는데 같이 죽이시면 어떡하십니까? 主啊，那里有义人一起灭亡，怎么可能？ 그 안에 내 조카 로스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还有我的这个亲戚罗德. 사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求你施恩吧.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이 50명 있으면 주님께 살려주시겠습니까? 主啊，那里有五十个义人，你会不会灭他们呢？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如果有五十个义人，我就不毁灭索多玛和摩拉.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40、30、20人呢？ 나중에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他后来说，如果有十个人，主啊，你还灭吗？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一人有十个人，我也不会毁灭.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我们的主是如此慈悲的. 하나님은 잔인 무도한 분이 아니에요. 他不是残忍的上帝.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上帝呢与亚伯拉罕说话之后升到了天上. 그 이튿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第二天亚伯拉罕看到索多玛俄摩拉有火在那里烧.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但是亚伯拉罕心里呢没有任何的怀疑. 왜 그렇습니까? 这是为什么呢? 아,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셨구나. 上帝给了我们充分的证据.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 上帝的审判是公义的. 공평하다. 公平的.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알았어요. 亚伯拉罕知道这个.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所以上帝每个时代给充分的证据. 여러분, 침례 요한 때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世袭约翰时代也有充分的证据吗? 그렇습니다. 是的. 침례 요한은 자기 목이 잘라져서 순교할 때까지 증거했어요. 世袭约翰直到他被砍头一直在为上帝做见证. 또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而且
上帝也给了他耶稣行神迹的充分的证据.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 교회의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예수钉十字架的时候，犹太教会的恩门关闭了. 물론 유대 교회의 은혜 시간이 끝난 것은 AD 34년이지만은 실제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AD 31년도에 그 유대 교회의 운명은 사실은 그 은혜 시간은 끝난 거래요. 其实按这个数字来说的话，犹太教会的恩门是 公元34年结束的，但是呢，实际上呢，是耶稣钉十字架的时候，公元31年，犹太教会的恩门已经关闭了。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가졌습니까? 他们当时有没有充分的证据决定自己的命运呢？ 그렇습니다. 他们有机会. 아, 주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를 주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上帝需要给他们充分的证据. 아, 여러분 종교 개혁 시대를 보세요. 看看宗教改革时期. 5천만 명 내지 1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이 암흑 시대 동안에 1260년 동안에. 在1260日那那个黑暗时期当中呢，产生了5000万，甚至是还有这个1000万，有这么多数目的人呢殉道了。 그 끝무렵에 가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在这个幕后，在这个快结束的时候呢，上帝兴起了宗教改革运动。 많은 주의 종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진리를 전하고 개혁했어요. 很多主的百姓呢，主的仆人献出了生命去做了改革运动。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当时也有充分的证据。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도. 我们这末时代。 충분한 증거가 주어져야 합니다. 也要有充分的证据。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有很多教会, 많은 선교자들이 있어요. 有很多宣教士, 많은 전도인들이 있어요. 有很多传道人, 그러나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 但是呢, 真正传真理的人, 진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传讲永远福音的人, 그 사람들이 있어야 충분한 증거가 나가는 것입니다. 要有这样的人, 才能有充分的证据.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你们要做这样的工作. 그 일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要产生这样的事情成就，才能够由上帝的审判结束。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上帝给我们充分的证据。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在我们这时代给我们充分的证据。 아,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갈바리 그 산 위에 현저한 두 가지 대조가 보여졌습니다. 2000年前在这个加利利山上呢有了非常明显的两个征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为我们的罪定死的逾越节的羔羊耶稣。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욕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과 이 두 가지 현저한 대조가 갈바리에 있었어요. 在加利利呢 有过这样的一个鲜明的对照，就是嘲笑耶稣、谩骂耶稣的教会指导者和逾越节的羔羊耶稣的这个相比的这种对照。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교회의 은혜 시간을 끝마치시기 전에 마지막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현저한 대조를 보여주셨어요. 上帝呢结束这个犹太教会的恩门之前。 先给他们充分的证据，给他们明显的对照。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대 교회를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上帝从此不能再使用他们为传讲他福音的代理者。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大家能理解我现在说什么吗？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은혜 시간을 끝나시는 것이에요. 上帝给我们显明这充分的证据之后关闭恩门。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这末时代也是一样。 지금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现在正发生这些事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충분한 증거를 중국에 제시하셔야 돼요. 上帝要通过你们把这幕后的信息充分的表明出来。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通过画面与我们一同礼拜的各位，你们能理解我的意思吗？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분한 증거가 세상에 나가야 돼. 上帝的充分证据要传到全世界。 여러분은 이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你们是有这重要使命和责分的人。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你们传福音的时候一定要记住这一点.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 열매가 보여지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你们去传福音呢，是很多人接受福音能看到明显的效果，但是这个目的之外，我们还有一个目的。 어떤 곳에 가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오는 사람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我们去某个地方传讲福音，但是呢，可能基本上看不到一个人的改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똑같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예수在这地上也经历了同样的事。 한 번은 사마리아 지방에 갔습니다. 有一次去了撒玛利亚。 어떤 지방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有的地方呢，一个人都不接受。 예수님을 나가시라고 얘기했어요. 甚至赶耶稣走。 예수님은 유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호소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向犹太教会的人非常的恳切呼喊他们。 어떤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충분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有的时候你们做工呢，可能遇见不到充分的这些果实。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但不要灰心。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크게 이루는 것이 있어요. 你们传福音的时候有一个很大的成就是什么？ 그것은 아무도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가 주어진 것이에요. 就是任何人都不能找借口的证据。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所以耶稣需要证人。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봅시다. 启示录12章17节。 아, 여기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고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龙向妇人发怒，却与他其余的儿女征战。这儿女就是那受上帝诫命为耶稣做见证的。那时龙就站在海边的沙上。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这是很重要的话语。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女人的渔民是谁？ 마지막 참된 교회죠. 幕后真教会。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他们的特征是什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守上帝的诫命。 주님의 지시와 분부대로 삽니다. 按照主的旨意而行。 옛날에 노아가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如同挪亚以前为上帝的福音建造方舟一样。 被称为义一样。 그다음에 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还有一个明显的证据。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했어요. 他们呢是拥有耶稣见证的人。 물론 이것은 선지자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当然这是指有先知啊明显的预言启示的人。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 책의 계시도 예수의 증거라고 불렀어요. 使徒约翰在启示录当中呢，也是说到这是耶稣的见证。 그렇다면 다니엘서도 예수의 증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那么也可以把这个但以理书当作是耶稣的见证。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末时代呢，也有拥有耶稣见证的人。 선지자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拥有先知启意象的人。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但是我们可以把这个耶稣见证这个话语呢改成另一个单词。 이 헬라어의 의미로 번역을 할 때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用希腊语翻译的话呢，把这个翻译成耶稣的见证人也是没有太大问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也可以翻译成他们是可以正确彰显耶稣基督品行的这些正确的见证人。 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을 가지셔야 돼요. 上帝要有他的正确的见证人。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과 진리를 똑바로 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을 용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龙向那些真正传扬福音、真正的那些证人发怒。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세요. 启示录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节.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启示录 14장 1到5节在说 14만 4천人的 내용. 그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의 이 세상 마지막에 전파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어요. 6到12节呢，在说三天使信息，是要向这末后的人所传扬的信息。 그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 마지막 시대 추수가 기록돼 있어요. 14到20节讲到了两个末后的收割。
알곡의 추수와 악인들의 추수가 있어요. 有麦子的收割和恶人的收割. 그러나 이 사건들 가운데 끼어 있는 삽입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이에요. 但是呢,这些事件当中有一个参差的一个圣经章节,就是13节. 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节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我听见从天上有声音说你们要写下从今以后在主里面而死的人有福了. 이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这是指谁? 순교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指殉道者. 어떤 순교자들? 什么样的殉道者? 옛날의 순교자들? 是以前的人吗? 아니에요. 不是. 마지막 시대 예수 증인들. 幕后耶稣的证人.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하다가 죽은 순교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是指传扬三天使信息而死去殉道的人. 이것은 마지막 시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추수가 있기 바로 전에 있을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这是耶稣复活之前对恶人、死人审判之前要有的事情.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圣灵说：“是的，他们歇了自己的劳苦，做工的果效也随着他们。” 여러분 이들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因着他们的劳苦，上帝才能够在幕后施行审判. 증거들이 주어져요. 有充分的证据了. 마지막 시대 순교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幕后会有很多殉道人吗? 是的. 아,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我们要预备内心. 아, 옛날에 여러 해 전에 저는 조지아의 주의 달로네가라는 산에 있는 마을을 통과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로 운전하고. 以前呢,有一次我在佐治亚州一个山上 在开车. 달로네가 그런 마을이 있어요. 有一个这样的村庄. 근데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산 비탈길이었어요. 이게 내리막길이었어요. 这个山路呢是很陡峭的一个山路. 그 앞에 가는 한 차가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에서 연기가 막 나더니 옆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지. 我看到前面来了一个车，这个车它刹车，刹突然刹车，而且这个后面呢看到了烟在冒出来，而且这个车呢掉到悬崖去了。내가 깜짝 놀랐어요. 我非常吃惊. 바로 내 앞에 가는 차인데. 这个车是就是我前面的一辆车. 갑자기 낭떨어지 떨어졌어요. 它突然掉下去了. 제가 빨리 섰습니다. 然后我马上停下来.제 뒤에 오는 차들도 다 섰어요. 我后面的车全都停了. 나가서 막 뛰어가 봤어요. 我们都 下来都跑过去看.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보기 위해서 막 뛰어갔어요. 我们为了帮助他，马上下去看. 가보니까 이 차가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그 이 중턱에 있는 나무에 딱 걸려 있어요. 这个车呢掉下这个悬崖的时候，刚刚被一个很大的树给遮着了. 보니까 운전자가 그 안에 아직 있어요. 我们看到这个司机还在里面. 근데 아마 누워 있으니까 아마 갑자기 기절한 것 같죠? 好像他是已经 그런데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我们也不能下去. 뭐 밧줄도 없고. 也没有绳索. 어떻게 그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할 길이 없어요. 怎么下去救他呢?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当时我们就非常着急. 조금만 있으니까 아 구급차가 왔어요. 过了不久，这个急救车来了. 소방사 차도 오고. 消防队也来了. 막 소리 사이렌을 막 웽웽웽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这个车呢响着鸣，他们就来了. 그리고 이 구급 대원들이 막 달려왔어요. 这些急救人员马上跑过来. 미국엔 그런 일이 굉장히 잘해요. 그런 일을 굉장히 빨리 해요. 美国的这些救护人员呢，他们非常迅速. 그 사람들이 이제 밧줄을 타고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这些人呢，就是用一些绳索往下掉下去. 그 사실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我就观看. 내려가더니 전기톱을 가지고 이 자동차 위에 이 지붕을 막 잘라 이렇게. 他们用这个电锯一类的东西把车上面的这个棚都给锯掉了. 그래서 그걸 뜯어내요. 他们就把它掀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운전자를 갖다가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然后把里面的这个司机把他救出来. 그렇게 하는데 수십 명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在这个过程中，数十个人在帮助他. 어떤 사람은 전기줄을 보내고.
有些人呢电线 어떤 사람은 전기톱으로 그 지붕을 잘라내고 有些人呢用电锯把这个车顶掀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서 그 운전자를 건져오고 有些人呢进到车里把这个人救出来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其他人供应其他需要的 그래서 그 운전자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然后把司机带上来了 얼른 침대에 누이고 把他马上放在床上 또 응급조치를 하고 然后给他急救 심장이 뛰는가 보고 맥박을 짚고 再看看他有没有脉搏呼吸 눈을 이렇게 열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然后把他的眼睛打开看看有没有活着 그리고 구급차에 태워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我看到他们把他带到急救车上，马上离开了现场。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我当时就想， 아, 하늘 온 하늘이 잃어버린 바 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겠구나. 全天庭为了拯救这些迷失的人，可能就是在这么做工。 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派遣许多天使。 성령을 보내시고. 派遣圣灵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道成肉身到这世上 한 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为了救一个灵魂 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而且为了救我们的灵魂我能感受到上帝他们的辛劳 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구나 아, 上帝在做这么伟大的工作 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虽然我们肉眼看不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但是上帝在做他所能做的一切.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는 그때였습니다. 美国南北战争快结束的时候. 남북 전쟁의 그 마지막 싸움이 이루어졌던 그 전투지는 유명한 곳입니다. 这个南北战争结束的这个最后一个战争的地点是非常有名的. 그것은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은 아주 큰 광활한 평양입니다. 거기서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전투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참가한 남군의 장군은 리 장군이고 북군의 장군은 미드 장군이에요. 这个南方的将军呢是李将军，北方的将军是密的将军。이두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의 동창생이었어요.这两个人是他们曾经是在军校当中是同学。이 사람들은 서로 적군이 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但现在成为仇敌，互相打仗。큰 전투가 벌어졌어요.发生了很大的战争。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死了数万的军人。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很多人负伤. 남군도 죽고 북군도 죽었어요. 남군, 북군 또 有 很多人死.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结束战争之后. 그때 조용해졌습니다. 또 안静了. 많은 시체가 그 평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很多尸体躺在地上. 이곳저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고 또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处处都有声音、哭泣，还有烟雨. 그때 한 할아버지가 그 시체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有一位爷爷经过这些尸体的时候呢，他说， John Hartman, John Hartman, John Hartman, John Hartman. 아빠가 왔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 儿子，你在哪儿？你爸爸来了。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这位父亲呢，他为了寻找自己儿子的尸体， 아들아, 어디 있느냐? 이 아빠가 왔다. 儿子，你在哪儿？我来了。 한참 그 아버지가 그 평양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他呢找了好半天。 근데 한 구석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但是在一处听到了很奇怪的声音。 아빠. 爸爸. 나 여기 있습니다. 我在这儿。 아빠. 爸爸. 이 아버지는 그 희미한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这个很小的声音呢，这父亲却听到了。 자기 자식이니까. 因为他知道是儿子的声音，他马上跑过去。 그 아들을 안았어요. 他就拥抱他。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然后就回到了家。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他就回到家。 그때 많은 부상자들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当时那些负伤的人，他们看到这种场景，该是多么羡慕。 이것은 그때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这是当时真实的故事。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上帝来呼召罪人。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现在也在呼召。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呼召那些谬道当中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呼召巴比伦中的。 죄에 빠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呼召最终的人。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呼喊他们的名字。 누구를 통해서? 通过谁？ 여러분을 통해서. 通过你们。 또한 나를 통해서. 也通过我。 이게 전도인의 일이에요. 这是传道人做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我们在做这个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요. 我们传耶稣十字架的宝血，在传福音。 동시에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줘야 합니다. 我们也要给充分的证据。 오류를 밝혀야 합니다. 要揭露谬道。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传讲真理。 현대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传讲现代真理。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我们是证人。 여러분들 이 일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希望大家不要在这个事情上灰心。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为上帝而活吧。 진리를 위해서 하십시오. 为真理而活。 기도하겠습니다. 我们祷告。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我们在天上的父。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사합니다. 感谢你给我们的这宝贵的使命。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是我们这些不配的罪人活在世上，引导我们而感谢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主啊，求你赦免我们的罪。 우리의 부족함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사해 주시옵소서. 赦免我们的不足和懒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옵소서. 主啊，求你帮助我们，给我们充分的证据。 우린 이 세상의 역사가 속히 끝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主啊，我们盼望这世界历史速速结束。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父啊，求你扶持我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我们需要你的恩典。 특별히 중국에 있는 이 전도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特别为中国的传道人求主你祝福他们。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求你祝福那些信现代真理的人。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奉耶稣的圣名恳切祈求。 아멘。